세미사이그너 선수가 2이닝까지 9득점이었는데 이 장남국 선수는 첫 이닝은 공타였거든요. 네. 두 번째 이닝 하이런 10점을 뽑아냈던 4세트였고 결국 4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에서 격돌하게 되는 두 선수인데요. 마지막 5세트는 11점을 두고 경기를 뜁니다. 자, 추구 배치 3, 4, 8. 자, 지금 이제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해 준 것 같고요. 앞돌리기. 축구를 챙기는 장남국 선수입니다. 아, 좋습니다. 득점. 4세트의 그 흐름을 마지막 5세트에서도 이어가는 장남국 선수입니다. 네. 점수가 짧다 보니까 초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자, 뒤돌려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회전을 조금만 빼주면 각도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뒤돌리기. 까지 네, 성공을 시킵니다. 연속 2득점 기록하는 장남국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배치가 왔거든요. 네. 이 공에 득점은 잘 됐고요. 다만 이 공은 일목적골 보내놓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 공이 먼저 나와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뒤돌리기. 아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성공을 시키는군요. 일목적으로 변하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각도네요. 자, 첫 번째 이닝 현재 3득점. 네, 일목적구를 조금 두툼한 두께로 각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각도였네요.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좀 어렵습니다. 뒤돌려치기가 내공이 좀 붙어있어서 타격을 주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자,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키스 빠지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연속 4득점. 자, 출발하는 장남국 선수입니다. 자, 스코어 4대0. 자, 여기서 4점 정말 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5세트는 11점을 두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옆돌리기가 일단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4대0의 스코어로 일단 5세트 초반 흐름 사이그너를 압박하고 있는 장남국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길게. 자, 갑니다. 좋고요. 5득점. 자, 장남국 선수 이 전 세트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갖고 합니다. 네. 뭐 만약에 세트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장타가 쭉 이어졌다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물론 각각의 세트지만 4세트 때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3이닝 만에 지금 20득점이거든요. 그렇군요. 에버리지 6.0이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야. 끝났네요. 넘어가는군요. 아, 이 배치가 살짝 넘어갑니다. 그래도 마지막 5세트 첫 이닝 5득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세미 사이그너 선수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더 결정적으로 다음 배치가 어려워요. 사이그너 선수 화려한 마셀을, 마셀을 찍네요. 그러네요. 화려한 마셀을 한번 보여주나요? 자, 자, 이거를 짧게 만들었어요. 네. 자, 여기서 야, 첫 이닝 마법을 부리는 세미 사이그너입니다. 제가 관중석에 있었으면 박수 쳤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일어나서 치셨을까요? 네. 와, 정말 멋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배치를 뭐 연습구에 친다든지 뭐 쇼를 하는 상황에서 한 세 번의 기회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실전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뒤돌리기까지 이어갑니다. 연속 2득점. 사이그너 선수의 인터벌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맞아요. 지금 배치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딱 엎드려서 칠 만한 공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터벌이 상당히 짧아진 느낌입니다. 장남국 선수는 5세트 첫 이닝 5득점, 사이그너 선수는 현재 2득점,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자, 비껴치기 짧게도 가능하고요. 비껴치기 짧은 코스로 공략하는 세미 사이그너. 네, 좋아요. 스코어보드가 5대 3으로 바뀝니다. 진짜 두 선수 경기력이 네. 너무 좋네요. 풍성하죠. 네. 한가위입니다. 네. 자, 다음 배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넣어치기를 칠지 비껴치기를 칠지. 자, 일단 상득점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는 사이그너인데요. 타임아웃을 불렀어요. 풀고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넣어치기를 치기 위해서 좀 두꺼운 두께가 맞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좀 있거든요. 각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 비껴치기 같은 경우도 키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자, 선택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앞돌리기 쪽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그너는 이 배치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자, 앞돌리기로 갔고요. 네. 아, 조금 회전이 많이 필요한데. 자, 아하. 코너 쪽 타이트하게 타고 넣으면서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각도가 길어질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 바짝 끌어놓은 게 각도가 좀 짧아지는 그런 미스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장남호 선수에게 배치가 어렵습니다. 자, 대회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뒤돌려치기 대회전을 강하게 칠 수도 있고요. 자, 뒤돌려치기 대회전으로 갔는데요. 여기서 키스가 아, 키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목적구를 절반 정도에서 절반 이상 쓰는 두께의 뒤돌려치기 대회전은 항상 키스가 위험합니다. 예. 그 위험을 감수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이닝은 공타로 물러났던 장남국 선수고요. 자, 그리고 이 더블 쿠션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더블 쿠션의 확률이 좀 좋진 않았거든요. 장장 단. 아, 근데 이 배치는 또 확실하게 만들어 주네요. 그리고 득점. 야,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사실 오늘 경기에서 내가 이 배치에서 득점 성공률이 낮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텐데 아, 확실히 승부사입니다. 네. 평범한 두께보다는 좀 더 두꺼운 두께로 내가 공을 살짝 뒤로 뺐다가 진행을 했고요. 배치 아주 얇은 두께에서 각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네. 뒤돌리기. 네, 좋아요. 리버스에 올라옵니다. 득점. 자, 그리고 원점을 만드는 세미 사이그너. 자, 얇은 두께에서 맨 마지막 리버스 엔드 느낌까지 잘 살려줬고요. 깔끔하게 득점 이어갑니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역회전을 살짝 가면 뒤돌려치기가 가장 무난한 초이스입니다. 무회전 내지는 약간의 역회전. 자, 이게 역회전 양이 너무 부족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뭐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두께는 맞아야 되거든요. 네. 역회전 양이 너무 지금 부족했습니다. 일단 동점만 만들고 돌아가는 세미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장남국 선수에게 뱅크샷이 너무 좋게 왔습니다. 네. 자, 특별한 실수를 안 한다면 충분히 득점할 것 같고요. 자, 원뱅크 걸어치기. 야. 네. 오늘 장남국 선수의 컨디션을 봤을 때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배치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지없이 또 해결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득점도 득점인데 이 득점이 잘 됐잖아요. 살짝의 밀림까지 이용한 득점이 잘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도 또 열렸어요. 네. 일단 원뱅크 걸어치기까지 일단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번엔 비껴치기로 갑니다.
이게 짧아지네요. 자, 이 배치를 실수를 합니다. 아, 지금 배치는 어려운 배치는 아니었거든요. 네. 아, 이거를 실수를 합니다. 아, 지금 임상이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죠. 아쉬울 수밖에 없는 장남국 선수인데요. 마지막 세트가 주는 그 압박감이 진짜 크겠죠. 그렇죠. 옆돌리기 자, 대회전 갑니다. 각도를 노렸는데 자, 이 공이 아, 더 이상 길게 뻗지는 못합니다. 네. 자, 곧바로 공격을 준비할 수 있는 장남국 선수입니다. 자, 배치가 좀 애매한데요. 키스 같은 걸 무시하고 과감하게 넣어치기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고요. 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넣어치기를 칠 것 같아요. 자, 깊게 들어갔고요. 원뱅크 넣어치기. 아,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오. 자, 지금 약간 따닥 소리가 났나 봐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네. 공이 먼저 맞고 넣어치기 형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원뱅크 저 사이 공간이 좁았기 때문에 제가 키스를 무시하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잘 파고 들어갔다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살짝 따닥 소리가 나게 되면 공이 먼저 맞은 거거든요. 일단 이민영 주심이 방금 전 이 득점 장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1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득점 인정 실패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자. 지금 모양새가 일단은 넣어치기 형태로 치는 형태로 됐다 치면 얇게 맞은 건데 네. 얇게 맞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구멍의 사이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구멍이요. 네. 자, 이거는 뭐 심판이 판정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이그너 선수가 지금 항의를 한 건 아니고 심판의 소리가 일단 제일 중요했을 것 같고. 네. 2점으로 정정됐습니다. 네. 자, 1점 콜을 한 다음에 다시 2점으로 정정을 했어요. 네. 이민영 주심이 끝까지 한번 판독을 했고 이제 원뱅크 넣어치기 득점이 인정이 된 거죠? 네, 원뱅크 네. 넣어치기로 득점된 겁니다. 네. 근데 저 부분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었네요. 이민영 주심이 잘 그 스탑을 시킨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두 점을 추가했고 이번 뱅크샷은 또 득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이거 들어갔으면 끝나는 상황이었네요. 예. 자, 대회전. 앞돌리기 대회전. 일목 조과 내공 타이밍 좋고요. 이거 네. 포지션 될 수 있습니다. 득점 되면. 키스는 빠졌고 득점은 올라갑니다. 한 점 추가. 스코어는 9대 6. 자, 일목적고 컨트롤과 내공 타이밍도 참 좋았는데 다음 배치가 일목적고 좀 붙어 있는데요. 네. 회전을 잘 살려 줘야 돼요. 짧은 코스로 아, 뭐 떨어집니다. 득점. 사이그너 선수에게 저 정도는 진짜 기본공인가 보네요. 아. 저는 조금 회전을 좀 잘 살려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전혀 부담감 없이 쳐버립니다. 아, 이런 득점은 진짜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냅니다. 네. PBA 지금 16강에 올라온 선수들 중에 또 가장 컨디션이 좋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퍼펙트 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지금 배치도 너무 멋지게 해결해냅니다. 3연속 득점, 스코어는 9대 8, 한 점 차까지 따라가는 세미 사이그너입니다. 네, 회전은 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저 정도면은 느낌 회전 정도에서 내공의 휘어짐을 이용해서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네.
고민을 마쳤습니다. 세미 사이그너. 자, 세워치는 형태일 것 같은데요. 자, 대공 진로가 나쁘진 않은데 저 사이 공간만. 자, 이게 좀 긴가요? 여기서 와, 안 맞았습니다. 사이그너. 거진 근접했는데 이 공이 살짝 기네요. 저는 거의 득점 뱉다고 봤어요. 네. 득점과 지금 흡사한 코스로 지금 네. 흘러갔는데 살짝 옆으로 지나가면서 빠졌습니다. 4이닝에 석점을 가져가는 사이그너. 득점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수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성공은 했고요. 자, 맞수비를 해야 되죠. 장남구 선수. 지금 맞수비는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네. 지금보다 약간 역회전을 좀 더 많이 이용하려고 한 것 같고요. 자, 5이닝은 득점 없이 공타. 장남국. 자, 사이그너 선수 공격적으로 갑니다. 네. 뱅크샷도. 아, 지금은 공격적으로 갔는데. 네. 야! 이게 득점이 됩니다. 행운의 득점. 사이그너. 야, 이러면 지금 역전 스코어입니다. 10대 9. 그리고 매치 포인트를 남겨두는 사이그너입니다. 야, 이게 이게 와. 득점이 됐어요. 야, 이거 행운의 득점인데 또 사이그너 선수가 또 미스터 매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마법을 부렸습니다. 마법을 부렸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1점이 자, 이렇게 해결됩니다. 아, 결국엔 16강전 장남국 선수와의 끈질긴 승부 끝에 마침표를 찍는 미스터 매직 세미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에 참 이 행운의 득점이 너무 컸고 그리고 행운의 득점 이후에 또 차분하게 득점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사이그너 선수의 마지막 뭐 프루크샷 당연히 행운의 득점이긴 한데 그 전과 그 전에 보여줬던 그런 무시무시한 득점력들 이번 대회 좀 뭔가 좀 높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장남국 선수도 정말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세미 사이그너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